허실생백이라 그랬습니다. 빈방이지요. 빈방에서 흰 것이 새로 생겨난다는 말이 흰 것은 빛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빈방에 방을 깨끗하게 비우면 거기에서 빛이 살아난다. 새로운 빛이 살아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 마음 심자입니다. 염통 모양이죠. 마음이 아마 거기 들어있는 모양이죠. 서체는 대체적으로 예서체입니다. 예서체. 예서체는 중국 한나라 시대 때 유행하던 것이체입니다. 그런데 쓰는 요령이 이제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을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행과 이 행의 줄과 줄 사이는 좁게 하게 붙인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서의 어떤 특색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석인선생이라고 썼는데, 시가 대체적으로 일곱 수 아닙니까? 김천에 대해서 노래한 시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어조사 했답니다. 바람이 소소하게 불고, 역수가, 역수한, 역수는 찬데, 바람이 소소하게 불고, 역수는 찬데, 역수는 고유명사지요. 장사 일거해 불부한, 장사가 한번 간 후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림을 대구의 그 이원동 선생한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 상당히 많이 늘고 잘 쓰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소창다면, 작을, 적을 소, 창문 창자, 마늘 따 밝을면, 작은 창이 많이 밝아서, 하여금 사자입니다. 나 자고. 나로 하여금, 오래 구 앉을 자. 나로 하여금 오래 앉아 있게 한다. 요거 그런 문자입니다. 운작심, 월위성, 이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호가 이제 운을 허인데, 군자 그런 문자는 여기서 따고, 그 다음에 월은 여기서 땄습니다. 다룰 자. 운작심, 월위성. 복된 기운입니다. 기운 기자입니다. 또 삶이 자가 다른 나가 없어요. 집, 나무목 위에 새가 세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나무 위에 새가 세 마리가 앉아 있는 걸 모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새 세 마리 그리게 복잡하니까 두 마리는 날려보내고, 요즘은 새 한 마리만 날아와도 먹을 집자로 씁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덕자가 완전히 안 다릅니까? 네. 능 문장. 도덕에 도덕이 있고, 도와 덕이 있고, 문장에 능숙하기를 기원 바란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운작심 어리성 후불견 내자. 염천 지지 유유 독창연이 최하. 이 시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정비석이 산정무한이라고 하는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산문이 있습니다. 산정무한. 거기에 이 시가 인용이 돼가지고 자기 수필을 쓰는 시를 참 그 산문을 써 가는데 이 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각골 문자인데. 이 누가 읽어낼 사람이 잘 없을 때. 40년대 금화절. 40년 동안에 오고 가는 그런 금화 수레가 절 끊기고 없다면 안 온다 말이에요. 이거 끈을 절자고. 수레 그 말마 금화가 오지 않고 40년 동안에 일조 불명 상갱유 한 마리 새도 울지 않는다. 산은 다시 고요해요. 문전춘수 연연도 문 앞에는 봄물이
해마다 녹색으로 변해가는데 귀인의 천상 객삼추라. 돌아가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 뭐 요 샘천자인데 천상 샘물 위에 있잖아요. 뭐 상자. 가을이 객삼추 사 삼추 하는 게 이게 가을이지요. 네. 가을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귀래 천상 돌아와 보니 3년이 지나는 거 아니에요? 샘물 위에는 삼추가 잔잔하고 그다음에 선휴로만지입니다. 그래서 매미 소리가 네. 예절에 들어가니까 초일 그 처음 초자 아침에 그 햇살이 떠오르는 그 막혀 있는 곳에서는 유일보 일보를 양보해서 여인행이라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고 요 여인행을 여러 가지로 스님하고 상의를 해봤으면 해봤는데 우리는 보통 이거 더불어 여자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간다 이래 생각했었는데 그 최근담 책을 보니까 이걸 중국에서는 먼저 한 그런 말이 인터넷 중국 사진을 보니까 먼저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최근담 책에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고 잠이 농적 음식 맛이 아주 좋은 곳에서는 감 3분 감한다는 3분을 감해서 양인기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주의할 때는 말이지요. 꼭지가 있는 동그라미도 있고 꼭지가 없는 동그라미도 있어요. 네. 이건 꼭지가 있고, 이건 네. 꼭지가 없고, 이것도 아, 네. 꼭지가 있고, 이건 네. 꼭지가 없고 네. 그렇잖아요. 네. 꼭지가 있는 거는 소리가 있는 네. 동그라미. 네. 꼭지가 없는 거는 소리가 없어. 네. 그럼 이건 꼭지가 없으니까 이 동그라미 있으면 별로 마찬가지. 새로 읽어야 돼. 새. 새 종. 이거는 또 꼭지가 있으니까 네. 요, 이 응 소리가 나는 거. 새 종이다 이거. 아, 네. 새 종 아니고 새 종이다. 요것도 꼭지가 없으니까 그 우제. 요것도 꼭지가 없으니까 제 우제. 훈민 요런 꼭지가 정 엄 이렇게 아 그렇구나.